지난 5월 24일 광교 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부러진 것, 20톤급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32층 건물 옥상을 덮쳤다. 그런데 크레인 기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작업 중에 타워가 없어, 상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일하다 말고 작업 멈추고 곧바로 올라온 거죠. 왔는데 기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든 사고는 설치 해체 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상 작업하고 내리는 작업할 때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기사는 없다. 전복된 크레인 운전석에 기사가 없었다고 한다. 대형 사고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운전자 김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큰 테이블 있죠. 동그란 거. 저기 운전실이거든요. 운전실 옆에 밑에 동그란 데가 밑에 그 기린기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내려오다가 넘어갔는 거죠. 조종석 밑에 이렇게 보면 발판이 있어요. 한 단 밑에. 조금 있죠. 네. 거기까지 슬로퍼도 실내화도 못 신고 거기까지 뛰어내려왔다는 얘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감지를 하고. 1시간여 만에 발견된 크레인 기사 김 씨. 헬기로 긴급 이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41,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 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무엇일까? 다음 날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사고 현장에 모였다. 크레인이 전복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크레인 기사의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가 실수를 했다. 구슬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그러니까 조종을 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타워를 조종해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한테 과실로 몰아가려고. 기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전도됐다고 그런 말은 들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인상 작업했는데 수행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고는 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일명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다 크레인이 부러진 사고였다. 크레인의 키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라는 유압 상승 장치를 이용해 운전실과 타워를 분리한 뒤 공간을 확보한다. 그 사이에 크레인을 지탱하는 마스트를 끼어가며 한 단계씩 높이를 올리게 되는데, 운전실과 타워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무게 40톤의 상부가 유압 상승 장치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레인을 작동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크레인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핑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크레인이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전도가 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랍니다. 조작상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게 전문가 우리 쪽 의견이라기보다도 전문가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김 씨가 조종기를 작동하는 실수로 크레인이 전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상승 작업을 이끌었던 작업팀장도 조종기 조작을 의심했다. 전부 그냥 운전실에서 의자를 돌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려가려는 운전실은. 그래서 그 나오면서 뭐 옷이나 아니면 어디에 살짝 건드려갖고 돌아가는 레버를 살짝 건드는 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저희가 돌아갈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크레인 기사들의 주장은 달랐다. 조종기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게 같은 기종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 조종관이 되게 빡빡해요. 그리고 이걸 손을 잡고 스윙을 하다가도 놓으면 원위치를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는 시스템이라서 자기가 죽으려고 스윙을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해본 결과 탁 쳤다고 해서 그 장면은 안 움직입니다. 스윙이 안 돼요. 길게 잡고 있어야지만
딱 네 발을 길게 딱 누르고 있어야만 참에 똘똘똘똘똘 빨리 움직여요. 근데 툭 쳤다고 해서 이거는 안 움직이거든요. 200m 상공, 크레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크레인 기사 김 씨와 마지막 무전 교신을 했다는 작업 팀장. 마차가 잘 안 들어가서 오히려 쏘아가지고 차내 운전 앞집이 돌아가고 있길래 기사한테 그렇게 문제를 한 거죠. 기사님 왜 파워를 돌리니까. 파워가 왜 돌아가요? 하고서 운전을 하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한 게 그냥 돌아가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벌써 40도 간 각도가 돌아가고 중심축을 잃어가고 넘어가게 된 거죠. 몰아가긴 타워 기사한테 몰아가지만 절대로 기사가 저렇게 무리하게 자기 목숨이 넘어가는 걸 알면서 돌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한 사람으로 몰아가야만 쉽게 정리가 되니까 막 그쪽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사례로 봐서는 거의 그렇게 해왔어요. 타워크레인 사고는 설치 및 해체 작업 혹은 상승 작업을 할 때 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크레인이 전복된 방향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 오류가나 내릴 때는 원래로 따지면 이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어차피 사고 날 거라면 뒤로 넘어갔어야지 정상적인 사고란 얘기죠. 그러니까 뒤쪽 부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뒤로 넘어가거든요. 앞집이 저렇게 넘어갈 정도면은 저거는 타워 자체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전문 기사들과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며 장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짚어봤다. 이걸 이 마스터를 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기둥. 네, 기둥? 기둥에 매달려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둥에. 근데 이것이 유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로라가 저 본 마스터에 거기 거의 붙어서 가야 되는데 이만큼 벌어져 가면 벌어진 만큼 타워는 기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고가 난 타워의 노후화도 문제 삼았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녹슬고 긁힌 자국이 많았다. 대우건설 측에서 보내온 수입 신고 필증. 2010년 수입한 크레인은 2006년 독일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장비는 독일제고 네? 10년 안 된 장비고요. 2006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룹 하청업체죠. 공영에서 네. 2010년에 들여온 거고 이번 건에 대해서 뭐 입찰 조건으로 네. 10년 이내 장비를 조건으로 했답니다. 입찰 조건이 이제 10년 이내였어요? 예예예. 예, 예. 낡은 장비는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입수한 타워크레인 정보권리 카드에는 제작년도가 2000년으로 표기돼 있었다. 건설기계검사 표상 연식은 2002년으로 또 달랐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자료마다 제작년도가 달랐다. 2000년, 2002년, 2006년 세 가지 연식 중 무엇이 진짜일까? 제작진은 크레인을 수출한 미국 유통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들은 SN406 크레인은 2001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했다. 세 가지 연식 모두 가짜였다. 그리고 상승부만 판매했던 사실을 전해줬다. 타워와 케이지의 연식은 알 수 없는 상황.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중에는 새 제품 일체를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제작년도와 제조 국가가 각기 다른 중고 제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고 장비 해체하고 나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006년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뭐 회사든지 예? 이런 장비를 보고 있는데 그 장비는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럼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2006년식이고 거기에 있는 장비는 2009년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장비 부품이 그쪽으로 가서 결합이 된다 그러면 몇 년식이 되겠습니까? 통틀어서 2009년식이 되는 거예요. 5월 24일 무너져 내린 타워크레인은 불과 한 달 전 안전검사를 받았다. 당시 규격에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한 것이 발견돼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볼트가 비규격 사용이라는 건 무슨 뜻인 건가요? 아, 그 볼트가 네. 강도가 10.9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거기 쪽에는 3.8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마스터 볼트가 풀릴 이유도 있고 네.
그 볼트의 그 장력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도는 조금 있죠. 따로 구입해 조립한 유압 상승 장치 케이지는 검사 당시 문제가 없었을까? 이건 유압을 검사가 신뢰해요. 왜냐하면 철에 네. 만들어갖고 페인트를 다 칠해놓은 상태라 네. 무슨 정품인지 사제품인지 마크가 없어요. 국내 제작한 케이지를 네. 부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네, 장비가 제대 중에 네. 상대가 그게 사제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2010년 수입한 이후 잦은 고장으로 1년 동안 무려 7차례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타워 사고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011년 7월 25일 날 실린더란 말은 아까 지금 여기 타워 사고가 넘어간 부위 있잖아요. 그것을 움직여주는 게 실린더 역할이 크거든요. 그 부위, 거기에 이제 발라스트 웨이브가 이제 뭐가 고장 났는지 그걸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크레인을 수입해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에 넘겼던 유통 업체. 그들은 왜 2001년에 제작한 크레인을 2006년으로 신고한 것일까? 네, 죄송한데 뭐 저희 사장님도 뭐 특별히 뭐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자료 같은 거 한번 확인해서 뭐 얘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실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피디님 알고 계실 부분 같고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대우 건설 현장. 또 다른 크레인의 제작 연도는 2000년으로 확인됐다. 연식이 오래된 이 크레인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3월, 장 씨는 크레인 상승 작업을 하려다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많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지는 몰랐죠. 사실. 그리고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노라를 조정해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뛰어보고 두 번 뛰어보고 안 된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뭐 목숨이 두 개인 것도 아니고. 타워 크레인 설해체 기사들은 노후된 크레인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장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바꿔야 돼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만약에 더 쓰려고 연장을 하려면 모든 장비를 다 빅파이 검사를 해서 특별한 사유를 했을 때 2년이면 2년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냥 사고만 없으면 넘어가는. 타워의 이거 사용 연한 없습니다. 현재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실제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 검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 사용 중인 타워 크레인은 6개월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 검사의 주체가 안전보건공단에서 민간 업체로 바뀐 후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의 허술한 점검이 논란이 됐다. A라는 회사에 검사를 맡기면 까다로워. 근데 B라는 회사에 검사를 맡기면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운전 레바나 움직이는 거 맞나? C 가면 쳐보세요. 돌아가네. 오케이. 그럼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부터라도 여기에 검사를 우리는 까다로운데 여기는 와서 그냥 대충 세월호 그 하듯이 그냥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검사를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간업체 기관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자기네가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수익이 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까다롭지 않게 쉽게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검사를 끝낸다는 얘기죠. 지상 1,200m 위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크레인 작업. 사고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진행됐다고 하는데 사고 발생 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해경에서도 그 안에 누가 얼마나 타고 있었는지 몰랐듯이 우리가 여기 와서 사고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현장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도착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시신도 뒤쪽에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올라가서 찾은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올라가서.
오전 10시 46분 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53분이었다. 하지만 김 씨를 발견한 건 1시간가량 지체된 후였다. 사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구조는 왜 이렇게 지연됐던 걸까?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누구누구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물어봤거든요. 위에 더 이상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위에 일부가 무너져갖고 올라가지 못한다. 사람 없다. 다 내려왔다. 그래갖고 그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공사 감독이다. 타워크레인이 전복된 대형 사고. 현장에 많은 관계자들이 오갔지만 운전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전기가 차단돼 호이스트카도 멈췄던 상황. 32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시간은 더 지체됐고 결국 김 씨는 구조되기 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좀 빨리만 알았어도 사람들이 그거는 또 혹시나 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현장 같은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한 번만 신경줬으면 거꾸라도 내려올 수 있는데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내려가 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차지하겠습니까? 또 한 명의 근로자가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올해 41. 아내 두 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김 씨는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후 장비의 사용 연한 문제부터 감독 기능의 민간 이양, 그리고 허술한 초동 대처까지 산업 현장의 안전에 관해 많은 점들을 고민하게 만든 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이 산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산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 그 매뉴얼에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에 들어서는 12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제이롯데월드는 단군 일의 최대 공사로 하루 인력만 수천 명에 달한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잠실 제이롯데월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10분경 배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옥상에 있는 배관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경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팍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동 12층 옥상 공조실에서 공기압 테스트 중이던 배관이 터진 것. 당시 배관 작업을 하던 38살 황 씨는 길이 30cm, 무게 16kg짜리 철제로 된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 잠겨있던 배관 뚜껑이 왜 열렸던 걸까? 아니 또 이런 거 연결하는데 원래 뚜껑이 닫혀있는 건데 압이 올라와가지고 차버린 거죠. 다 밑에서 일하고 위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다 중단시키고 그랬죠. 배관 끝단부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푸는 순간 뚜껑이 튀어 올랐다는 것. 배관 내 압력으로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다고 한다. 황 씨는 왜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했을까? 전설자가 내용 자체가 작업 내용이 없는데 그거를 끌려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압이 압이 들어있으니까 가지라는 것만 시켰는데 그거를 이게 한 게 원인이거든요. 배관 길이를 측정해오라는 작업 지시에 황 씨가 임의대로 배관 뚜껑을 열었다 화를 당했다는데 25년 경력 배관 설비기사 최 씨는 사고 과정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아니,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죠. 이 기압이 타인 상태에서는 네. 그렇고 누군가 시켰죠, 풀어라. 이런 거 일반적으로 혼자 나가세요? 설비기로 혼자 나가 맞죠. 이
조금 이 밑에 산이 있더라도 한 달에 다녀왔어요. 왜요? 사고라고 때문에. 사고 당시 안전관리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는 공기압 테스트 중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나 압력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밸브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걸 밸브를 잠그지 않고 했을 경우에 폭발하는 거예요. 황 씨가 배관이 고압 상태라는 사실을 전달받거나 사전 교육을 받았다면 뚜껑을 여는 위험한 작업을 시도했을까? 현장의 작업이라는 것은 본인 실수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작업 안전 수칙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킨 다음에 작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 발생 당시 롯데건설 측의 응급 대처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도 일었다. 119 신고가 사고 발생 한참 뒤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미 저 환자를 자체 그 대처팀들이 병원을 이송했다고 그냥 이제 비소했죠. 이미 다 수습해놓고 정리도 돼 있고 흔적도 별로 없더라고요. 롯데건설이 먼저 연락한 곳은 지정 병원이었다. 병원 구급차를 사고 현장으로 불렀던 것. 하지만 환자는 이 병원 응급실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일단 뭐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직원들도 뭐 그 근로자 사망을 했다고 그때 됐던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2차 병원이고 오셔서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저희가 아산병원으로 응급실을 옮겨갔어요. 본인들은 의료진이 아닌데 어떻게 사망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이제 문제죠. 그 사람들도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의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는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아닌 원무과 직원만 동승했었다고 한다.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의료진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상태면은 만약에 의식이나 있었으면은 저희가 못 모시고 그때는 그냥 119로 이용해서 오셨어야죠. 롯데 측은 왜 사고가 났을 때 119가 아닌 지정 병원에 연락을 취했을까? 바로 그 피곤하죠. 119라는 병원에. 네, 119가 아니라 병원에 먼저 신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 동시에 했는데. 네. 그 병원에서 이렇게 온 거죠. 제작진은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서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오전 8시 10분경 사고가 발생하고 롯데는 10분 후인 8시 20분쯤 지정병원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19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8시 38분. 사고가 발생한 지 30여 분이 지난 후였다. 119에 대한 신고가 좀 늦어서 뭐 응급조치가 좀 늦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저희 건설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근로자의 생명을 이제 살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병원에 연락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모든 건설 현장에는 예. 일단 환자병원에 병원이 어쨌거나 치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19를 불렀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어떠한 뭐 심장이 멎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119 응급 차량에서는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장치가 있었던 반면에 그 지정병을 앰뷸런스에는 보통 그런 응급 처치를 하는 그 아주 고급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부산 중구에 건립되고 있는 107층 규모의 부산 롯데타운. 지난 2012년 6월 이곳에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했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뒤에서 받았는가 보다 세포가 돌아보고 딱 보니까 이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는 하판이거든요. 예. 무거운 게 철제비나 나무라든지 뒤로 다 쏠려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이제 반생을 끊어버리니까 예. 무기 중심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신 거죠. 그날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임시로 세워놨던 거푸집이 넘어져 그 앞에서 작업하던 남 씨를 덮친 것.
2.5톤 거푸집에 깔린 남 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롯데 측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했었다고 한다. 일단 수습할 때는 딱 사고 나면 문 다 닫아버려요. 문을 다 닫아버려요? 네, 119 뭐고 안 부르고 자기 지정병원에 회사만 오고 누가 전화하면 전화 못 하게 하는 건지. 그때 당신이 그랬어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노하우가 있어요. 안전 그쪽에. 네. 그러니까 막 기자부터 해가 이런 거 자 통제해라 다 통제해라 이랬거든요. 네. 그런 소리는 들었다더라고요. 당시 사고자를 이송한 차량은 지난 4월 제2롯데월드 사고 때처럼 지정병원 구급차였다. 구급대원이라 의료진은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 혼자였다고 한다. 상황도 일어받은 사람 차만 나 기사만 나온 거라고 했어요. 누가 이거 자기 설명할 때 상대 설명 안 하거든요.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거의 얼마 되지 않으니까. 네. 아. 근데 이제 가실 때는 그러면 응급 요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원래는? 앰바스 오르면 따로 나가지 말아야 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고였는데 119에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현재까지 우리가 찾아보니까 6월 12일은 부산 전체 보안도 없답니다. 구조대만 출석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급차도 다 없습니다. 아, 자기들 예. 자체 처리를 해서 있는 상황이지. 사고가 나면 지정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는 시스템은 건설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안전모에 지정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자기 지정병원 119 연락하지 말고 지정병원에 연락해라.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관리자들한테 바로 연락을 이야기를 해라. 하고 절대 119 연락하지 마라. 지정병원 사람들 불러야지 119 부르면 난리 나요. 왜요? 119 부르면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이미지 가가지고 그래서 전부 쉬쉬하고 지정병원 가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측 컨설팅을 해주는 노무사들 중에는 119 구급차가 아닌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할 것을 권유하는 이도 있다. 산재 대처 전략의 하나라는 것이다. 119에 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119를 부를 경우에는 너무 경찰서 연락이 빨리 가요. 아, 너무 예. 빨리 가가지고 사고 사실이 환경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연락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적어봅니다. 한 노무사가 쓴 기업의 재무관리 체계도 산재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119 제외라고 명시도 있었다. 빨리 병원 옮겨야죠. 빨리 안 걸리고 이제 뭐 119 불렀는데 119가 와서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셨으면 안 옮기고 검찰에서 신고를 하신대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분들이 다 이게 하체 인공명이 떨어진 지점까지 못 옮기게 된대요. 그러면 환자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빨리 옮기시는 게 낫지. 노무사의 말이 사실일까 119에 확인해봤다. 사고가 나면은 네. 일단 병원 이송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119 대원들은 사망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최종 사망 판정은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119가 아닌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는 관행.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있다고 한다. 이제 119를 부르게 되면 이제 소방청 같은 경우 관할 공공기관이니까 바로 경찰청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그와 관련된 그 정보가 바로 보고가 돼서 그에 대해 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119를 부르지 않고 뭐 사설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아니면 병원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트럭에다가 사체를 싣고 옮기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정병원을 하나를 두고요. 가능하면은 그 공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그러니까 병원과 회사가 그 계약을 맺고 우리가 봐서 어지간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할 테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다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은폐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지정병원이 활용이 되는 거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한다. 초등학교에서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119에 신고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정병원이 더 가까울 경우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차의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는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산재를 그렇게까지 감추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재한 결과 그 안에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가 혜택으로 돌아오는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완공을 1년 정도 앞둔 2010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인부 3명이 6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는 64층, 지상 200m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에 발생했다. 3명이 추락사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고 한다. 위를 고리에 타워크레인이 걸고 그다음에 그 볼트를 풀어야지 그 3점 몇 톤을 지지하고 있던 달기 전에 이미 이제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무 것이 잡아주는 것 없이 그냥 바로 떨어진 거죠. 거푸집을 크레인에 고정하고 볼트를 풀었어야 했는데 그냥 해체하는 바람에 64층에 설치된 외벽 작업 발판이 1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 근로자 3명이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런데 숨진 3명 가운데 2명은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관리 담당자였다고 한다. 전문 기능공이 아니었던 것이다. 원청에서 무전으로 계속 오늘 작업 무전 끝내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원청 스스로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들이 항상 같이 일하고 있는 하청자 관리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것이죠.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압력을 넣었던 게 사실일까? 아니 우리가 꼭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막 그런 과정은 없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공사 현장을 하다 보면은 공기에 달리면은 이제 원청에서 아무래도 좋은 바 아닙니까 그죠? 시공사 쪽에서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소리를 합니다. 전부 다 뭐 우리뿐 아니고 현대산업개발뿐 아니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과실은 없었을까? 저희가 공정이 쫓긴 부분도 없고 네. 빨리 처리하려고 된 부분도 없다고 법원에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경험도 없는 안전관리직 직원을 위험한 작업에 내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하청업체에 물었다. 사업주가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항 아니고 작업자의 과실만 이제. 지상 200m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사한 중대재해. 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조성된 낙단보.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근로자 2명이 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렇죠. 그런 거 처음 봤지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럼 그렇게 무너지는 거는 홍구리 치다가 아까도 계속 홍구리 치다가 그걸 잘 안 무너지거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건 없거든요. 처참했죠. 점심시간이었어. 점심시간이었는데 작업인부들은 전부 다 밥 먹으러 갔고 전부 책임자들이 다 작업인부들 가고 책임자들이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그 세면 공구리가 아주 그 굳진 않았잖아. 그래서 그게 막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두 명이 추락해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된 사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발생한 인재로 당시 노조의 강력한 항의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타설을 하면은요 이게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2.5일이래요 양심 기간이. 밑에 서포트 빨리 이제 해체하고 또 다음 칸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만에 이루어져요.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로 31살, 39살 젊은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고 한다. 인터넷에도 막 그거 또 했었는데 그런 큰 사고 된 상황 나고도 뭐 무마대포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책임자가. 낙담보 사고 현장의 시공업체였던 두산건설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 3명이 추락사하고 2명의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지만 처분 결과는 똑같았다. 혐의 없음. 그런데 두 사건의 무혐의 판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제작진을 찾아온 김 씨. 그는 두 사건을 수임했던 노무법인의 영업 방식을 잘 안다고 했다. 김현장에서 해서도 이걸로 무혐의 받는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안 돼. 승률이 10%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0%가 유죄를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면서 90% 무죄를 받아버리고 10%를 피하는 거예요. 해당 노무법인의 대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건설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던 것.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기도 했다. 낙단보 공사장 사망 사건을 포함해 윤 씨가 수임했던 74건을 살펴본 결과 성공보수금까지 건네진 사건이 61건. 대개는 중견기업 건설사 중대재해권에 거의 한 70%를 혼자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늘 의문이었죠. 이게 예, 저기 사건 그런 사건 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뭐 방법을 방법이 전려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오늘 전체 패션으로 오늘 한 70% 이상 80%까지는 건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캐고 갖고 다들 하더라고요. 건설사들은 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지불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 회사가 나름대로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제일 따지는 데 소명이 돼버리니까 건설회사들은 이제 피취해 그게 그 전체 결론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법이 그 무혐의를 받고 해야 된다. 적용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사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P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 제해율 산정 시 사망자의 한 건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기업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제외됐던 것. 그러나 2012년 1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사망자에는 무조건 가중치 5배로 기준이 바뀌었다. 건설업체들이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해왔고 또 그 결과 사실 그 30대 업체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무혐의 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개선 이후 중대재해권의 무혐의를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은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를 은폐하고 하청업체에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일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업체들 스스로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야야야 원청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청도 그렇게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해가 확 줄어든 업체는 그 다음 다다음 공사 수주를 더 주는 거죠. 대기업에게 터널 공사를 하청받았던 B 대표도 원청 요구에 공상 처리를 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되려면 원청과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툼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입찰을 아예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상처리를 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화상을 크게 입었던 사고. 막대한 치료비에 산재 처리를 하려 했지만 원청에서 합의금 절반을 부담하겠다며 공상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B 대표는 보상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원청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합의서도 원청은 빠지고 제해자와 하청업체 간에 작성됐다. 그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만 발주처 또는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회사가 그 뭐 쉬운 말로 찍히지 않는다 그럴까요? 산재 처리를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급 회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고 원청은 이제 하도급 회사 그렇게 무언의 압력 또는 뭐 실질적인 압력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는 공상 처리 관행.
기업들은 공상 처리 매뉴얼까지 만들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 전체 산재로 잡혀야 되는 것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실질적으로 산재로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러면 공상,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 대부분의 건설 대기업 그 건설업체에서 다 저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국내 산재 사망률은 스위스의 9배, 독일의 5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사고 재해율은 스위스, 독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런 기형적인 수치는 산재 은폐를 반증하고 있다. 가장 나쁜 산재가 뭐냐? 이게 바로 은폐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자동차에서 뺑소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뺑소니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그냥 간 거 아니냐? 뭐 살인 방조 아니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죠. 혹시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석되는 거죠.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선량한 의무를 다했다고 치고 또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산재가 나면 119를 불러서 빨리 병원 가서 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본 거 아니냐 또는 다쳐도 좋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이게 선진국에서의 논리거든요. 산재를 은폐 축소함으로써 얻는 기업 이익은 다양하다.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 감면 특혜도 받는다. 지난 5년 동안 대형 건설사들이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는 회사당 500에서 600억 원. 10대 대형 건설사가 혜택받은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현재는 재해율로서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재해율 가지고 보험료율도 정하고 다음에 감독 대상도 정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재해율 높은 것이 만약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전까지 재해율 높았던 것까지 다 거꾸로 뭐 따져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즉 산재는 악이고 산재가 나지 않으면 선이고 딱 이렇게 이분법적인 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체에서는 절대 그걸 내놓으려고 하진 않죠. 모든 업체에서 다 공상 처리를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정말 솔직하게 공상 처리 안 하고 산재로 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만 굉장히 산재율이 높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제대로 하는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가 바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속이고 있는데. 산재 은폐로 기업들이 매년 절약하는 보험료는 수십,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산재 은폐가 우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산재를 숨기고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손실액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재벌기업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셈입니다. 산재를 산재로 보지 않고 은폐하다가 문제를 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소문내라는 옛말도 있듯이 문제를 덮어버리면 해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 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